업무를 진행해서 승리하셨다 죄송하고요. 제가 이번 이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주요 사례가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. 어떻게든 시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할까 그러더니 제가 찾아본 거는 2003년도에 부안군에서 방패장, 방산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때 방패장 유치한다고 했다가 거의 군수가 마주 죽을 뻔했죠, 사실은.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를 했더라고요.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89%가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방패장 유치는 무산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공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경주시, 군산시, 그다음에 포항시, 영덕군 이렇게 네 군데서 응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협정사로 경주시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경주시가 할 때도 주민투표를 했더라고요. 한 1년 후인데 경주시는 그때는 찬성이 91% 나왔더라고요. 91%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안군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보 오류 인해가지고 사격증이 엄청 발생했더라고요.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 45명이 구속되고 또 121명이 불구속되고 또 경찰과 주민 50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또 전북경찰 예비비 100억이 소비됐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경주에 가보면 경주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경주 그다음 에너지 메카의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요? 한수원이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했고요.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사례를 보면 또 아이러니 정부 소통이 오류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그 당시에 마주죽을병의 김종규 군수가 12년을 2014년도에 다시 부안 군수로 당선이 됩니다.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유치에 오단 거를 12년 후, 지난 후에 주민들이 그걸 안 거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군수 당선을 시켰습니다. 지금 경주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원전 메카라고 통칭하면서 월성 4기, 신월성 2기 등 6기의 원전을 보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수원, 한국원자력 환경공단, 중주전이 방패장, 고준이 임시저장구, 원자력 인력 양성원, 중수로 원전 해체 연수 등 건립을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현재 그 정부에서 그 국정과제 SM 국가산단이 지금 동경주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가속기 기반 반도체 이노베이션 오픈 캠퍼스 조성 등을 지금 유치를 노력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하고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논산시가 지금 충청남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 엊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셔가지고 논산시를 국가산단으로 전국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. 이런 기회를 논산시가 놓치지 말고 국방 산업도시로 재도할 수 있는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